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등 래퍼 이삼화 어떤 옷을 입었고 출연진 분들이 어떤 스타일링을 했는지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 영상은 이제 각자 입은 신발, 뭐 자켓, 아우터, 의류들을 브랜드, 가격대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한테 간단한 정보를 드리는 컨텐츠이니까 컨텐츠는 컨텐츠일 뿐 즐겁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거 입었는지 함께 보도록 합시다. 겟스 기릿. 첫 번째는 이 보이비님이 신으신 신발인데요. 모델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에어포스 로우 제품입니다. 나이키사 제품이고요. ACW라고 해서 어콜드월이라는 브랜드랑 콜라보한 제품입니다. 어콜드월을 줄여가지고 보통 ACW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요즘 젊은 층 분들이 많이 사랑해주시는 브랜드이고 나이키 오프화이트 콜라보에 굉장히 핫한 디자이너인 버즈라블로의 어시 출신인 사무엘 로스가 런칭한 브랜드이고요. 센스있고 힙색 PVC 제품, PVC라고 하면 이렇게 투명한 백 같은 걸 요즘 많이 매잖아요. 그런 제품들을 많이 출시하면서 요즘 젊은 층에게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새 상품은 구하기 힘들고요. 매물, 이런 매물 가격은 달마다 아니면은 세월이 지나면서 바뀔 수 있으니까 이 점은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지부스터 700 웨이브러너 제품을 또 신어주셨는데요. 왜 갑자기 신발이 바뀌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글리 슈즈로서 요즘에 많이 사랑을 받고 있는 신발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700 시리즈는 여러가지 컬러가 있는데 컬러풀한 컬러에 속하고요. 새 상품은 이제 발매를 했기 때문에 뭐 편집샵이나 바잉샵이 아닌 이상은 따로 이제 정가로 구입을 하기는 힘들고요. 가격대는 좀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요 신발을 따로 리뷰도 했었고 신어도 봤는데 되게 뾰족한 쉐입의 신발인 것 같지만 막상 신어보면 정사이즈로 가게 되면 발이 되게 뚱뚱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구매하실 분들은 사이즈업을 무조건 추천드리고요. 개인적으로 예쁘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시면은 하나쯤 갖고 있어도 굉장히 좋은 신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카브엠트 제품인데 보이비님이 이번에 입고 나오셨죠. 보통은 딘님이나 키드밀님이 많이 입으시는 브랜드인데 빈티지한 워싱의 데니 소재로 되어 있고요. 포켓 자체가 앞으로 좀 튀어나오면서 긴 기장이 특징적인 그런 자켓이고 카브엠트 특유의 옆에 팔 부분에 빨간색 로고가 있는 게 특징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요런 류의 자켓을 찾으신다면은 카브엠트를 살 경제적인 여유가 나한테는 좀 부족하고 아직 그만한 지출을 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빈티지 샵에 가게 되면 자켓은 굉장히 많거든요. 데님 자켓 같은 경우는 빈티지 샵에 가서도 많이 대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카브엠트 감성 빨간색 로고 딱 있어가지고 그거를 좀 못 따라가는 게 아쉽고 굉장히 인기가 많은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국내 브랜드인 LMC 제품인데 1세대 도메스틱 브랜드인 라이플에서 스트릿 브랜드로 따로 나온 브랜드고요. 제가 항상 이 LMC 제품을 나오면 얘기를 했어요. LMC라고 뒤에 이렇게 브랜드 로고가 적혀있는데 이문창, 임명천 뭐 이렇게 이니셜이 들어가시는 분 있죠? 아니면 내 친구가 이런 이니셜 갖고 있다 그러면 아주 그냥 센스있게 선물할 수 있는 저 LMC라는 이름을 갖고 계실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유튜브 저 댓글 좀 살게 친구들이 있으면은 태그 좀 해주세요. 야 이거 너 패딩이다. 뭐 LMC 아니야? 자, 다음은 행준님이 입으신 제품입니다. 오파츠 제품이고요. 오쿠스에서도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현재 조금 컬러가 다른 것으로 보여줘서 다른 제품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직원 편집자 친구가 직접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그 정도로 열정이 있습니다. 저 제품밖에 없는데 분명히 오파츠인데 디테일한 게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오파츠 제품이 맞다고 하시고요. 리버시블 제품이어서 리버시블이라고 하면은 양면 옷을 뜻하고요. MAN이라고 하면 옛날에 파일럿 비행사들이 입고 다녔던 군복에서 유래된 그런 디자인의 오류를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디테일이 많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셔링 같은 것도 이렇게 잡혀있는 거 주름도 잡혀있는 것도 굉장히 저는 예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른쪽 왼쪽이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코디하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카키 컬러의 바지를 입는다던가 아니면 블랙 컬러의 바지가 제일 무난하겠죠. 그루비룸 님이 입으신 이너는 마틴 로즈의 제품이고요. 긴팔 쭉티 하나에 24만원대. 그냥 여기 마틴 로즈라고 쓱 적혀있는데 역시 이런 거는 정말 브랜드 값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24만원대의 원단을 썼겠지라고 하시는데 사실상 이런 티셔츠 면 재질 같은 경우는 내가 아무리 옷을 좋게 만들고 좋은 원단, 좋은 공임, 좋은 봉제를 쓰더라도 딱 가격대가 정해져 있거든요. 자, 다음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발렌시아가 제품이고요. 아까 24만원이었잖아요. 휘민 님은 나는 68만원이다! 스피드헌터류의 단팔 입니다. 스피드헌터라는 밴드 느낌의 요 인물들은 가상의 인물이에요. 덴바 바잘리아가 가상의 인물로 만들어낸 보이밴드 프린팅 티셔츠고요. 후드나 맨투맨 이런 거는 100만원대가 훨씬 넘어가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스타일은 아니어서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항상 저희 채널에서 얘기할 때는 티셔츠 같은 경우는 조금 가격대를 줄여도 티가 안 나는, 그러니까 싸구려 티가 안 나는 카테고리에 속하고 코트나 가죽으로 된 디테일한 액세서리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좀 가격에 투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시면은 구매도 상관없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구매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아디다스 이지부스트 제품인데요. 카니에가 이지부스트류를 국민들이 대중적이게 많이 신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풀고 있습니다. 이 이지부스트가 사실 한정판 신발이었고 줄 서서 사는 신발도 이렇게 좀 메리트가 있는 신발 중에 하나였잖아요. 대중적으로 풀리는 거에서 굉장히 저는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대중적으로 신을 건 많고 이지부스트류는 그런 맛에 좀 남아 있어야 굉장히 예뻐 보이는 신발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나이키에는 뭐 에어가 있고 뉴발란스에는 앱조브라는 그 중창에 쿠션 역할을 하는 폼이 있듯이 아디다스에는 이지 부스트 폼이 이제 장착이 되어 있는데 패션 커뮤니티에서도 그렇고 여러 신발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께서 부스트 폼이 정말 편하다는 얘기가 정말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도 이지 부스트가 정말 정말 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생각은 다르게 이지 부스트가 가격이 많이 내려갔으니까 비쌀 때 못 사셨던 분들은 한 족씩 갖고 있어도 편한 신발이어서 좋은 신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키드밀리님인데요. 나이키랑 카브엠트랑 콜라보한 제품입니다. 카브엠트의 약자인 C와 E를 따서 보통 C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일본의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베이프 많이 아시죠? 원숭이 그려져 있는 스트릿 브랜드. 거기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활동했던 디자이너가 런칭한 브랜드고요. 런칭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한 3년 정도밖에 안 됐지만 하이피스트에 많이 소개되고 콜라보레이션도 지금 보면 나이키랑도 했잖아요. 루키처럼 뜨고 있는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축구 유니폼 같은 디자인에 카브엠트 특유의 디자인이 들어가 있는 게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누가 보면 그냥 축구 유니폼 아니야? 하는데 옷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아 저거 카브엠트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요즘에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가격은 12만원대입니다. 자, 다음 브랜드도 카브엠트인데요. 키드밀리님 이건 바지예요. 그래서 앉아만 계셔가지고 일어난 모습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루즈한 팬츠에 하늘색 색깔 컬러가 인상적이고요. 사실 이런 게 좀 코디하기 쉬운 제품은 아닙니다. 이제 세트로 해서 오른쪽에 있는 저런 아우터와 같이 입으면은 예쁘게 스타일링이 가능한데 데일리로 봤을 때 굉장히 쉬운 컬러 소재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타일링이 가능하신 분들은 한번 참고해서 멋지게 스타일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키드밀리님이 카와이 크리에이터 카메라를 선물하셨을 때 입고 나가셨던 트랙타입 저지인데 팔라스는 영국의 슈프림으로 불리는 스케이트보드 브랜드입니다. 트랩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조합해서 스타일링을 많이 하시는데 국내에서는 스케이트보드 브랜드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컬러는 블랙이랑 화이트 제품이 있고 블랙이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2009년도에 레브탄자라는 디렉터가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을 대표하는 스케이트보드 스트릿 브랜드로 자리를 잡았고요. 팔라스는 보통 이렇게 삼각형 모양의 로고를 사용하고 양 사이드에 팔라스라고 적혀있는 로고 플레이를 많이 하는데 그 로고가 보통 뜻이 있잖아요. 재밌는 것은 그 뜻을 크게 정하지 않았대요. 뜻이 많으면은 지루하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마크 제이콥스의 디렉터 친구겠죠. 친구에게 이제 삼각형 요소가 들어가게 해서 그냥 만들어 달라 라고 해가지고 만들어진 그냥 단순한 로고라고 합니다. 네비우스띠처럼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제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은 뭐 쌉소리 하지 마라 뭐 쌉소리냐 라고 얘기했을 텐데 마크 제이콥스의 디렉터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그게 맞는 거죠. 정답이죠. 덕화이어님이 사랑하시는 베르사체 브랜드입니다. 140만원대고요. 저는 이쁜지 굉장히 모르겠어요. 하지만 덕하연님이 베르사체를 입으니까 부티가 잘잘 나지 않습니까? 저 안경에, 저 머리에, 저 소두에, 저 잘생김에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충분히 아니지만 덕하연님은 정말 소화를 잘하신 것 같아요. 보들래퍼3를 네. 보면서 굉장히 옷을 좀 잘 입는다고 생각을 많이 했던 코드쿤스트님의 자켓인데 윌리 차바리아라는 브랜드입니다. 1LDK라는 편의샵에서 아마 취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140만원대입니다. 덕하연님이 140만원대 입는다? 그럼 나도? 140만원대 입어버린다. 지퍼가 가운데에 보통 이렇게 있는데 사이드에 이렇게 들어가면서 비대칭적으로 들어간 게 인상적이고 팔이나 이쪽 부분에 굉장히 디테일이 많이 들어가 있고 좀 루즈한 핏에 오버한 핏에 가죽 자켓이 좀 인상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코쿠님이 입으신 마르지엘라 제품인데 이런 티셔츠 맨투맨에 들어가 있는 이런 기법을 타이다이라고 해요. 검색을 하시면 이런 비슷한 제품들이 많이 나올 거고요. 타이다이가 뭐냐면은 염색할 때 한번 이렇게 뭉쳐가지고 염색을 하면은 했을 때 뭉친 대로 컬러감이 나타나는 건데 그런 건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검색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도전하시는 분들이 자체적으로 타이다이 기법을 사용해서 커스텀하기도 하세요. 마르지엘라 제품에 있는 타이다이 기법은 굉장히 좀 고급 타이다이에 속해서 만들기 어렵고요. 다른 타이다이 제품 보면은 만들기 쉬울 겁니다. 딘딘님이 입은 제품은 아디다스랑 알렉산더왕이 콜라보한 제품이고요. 스포츠는 대각선 3선이고요. 불꽃 마크는 아디다스 오리지널 라인이라고 하는데 봉제선을 따라 부서지고 거꾸로 되어 있는 게 인상적입니다. 고들레퍼
래퍼3의 황소 이진우님이 입으신 제품은 따로 적지는 못했는데 뉴욕 양키스 마제스틱 제품일 거예요. 빈티지로 많이 나와서 매물로 구하시거나 아니면 빈티지 샵에 가면 많이 있고요. 올드스쿨 룩으로 많이 입으시는 분들이 많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라인 중에 하나고요. 힙하고 좀 갱스터 같은 느낌이 인상적인 그런 야구 잠바입니다. 신디님이 입으신 이 노란색 병아리 같은 잠바는 팔러버스라는 제품이고 저는 이제 처음 보는 브랜드인데 귀여운 제품이 인상적이고 가격대가 굉장히 그래도 저렴한 편이죠. 제품을 보시게 되면 오렌지 컬러, 블루 컬러, 그레이 컬러, 아이보리 컬러, 블랙 컬러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총기장이 좀 짧고 팔은 그냥 이제 보통 이제 기장처럼 되어 있는 게 인상적이고 목까지 올라오는 기장을 보수하는 패딩 중에 하나이고 브랜드 로고 하나 적혀 있고 지퍼는 조금 큰 지퍼로 되어 있는 게 특징적이네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고등 래퍼 3, 2화에서 3화까지 나온 착장 정보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고요. 매 화마다는 하지 못해도 저희 이제 열심히 일하는 편집자 친구들과 함께 3화에 한 번씩 뭐 2화에 한 번씩 이렇게 찾아서 저것 어디 거지 하시는 것들을 많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궁금한 의류가 있다면은 구체적으로 댓글에다가 적어주시면은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영상이 재밌고 효율적이고 신선하고 괜찮았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고요. 구독하고 알람 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유바 이제 마크 제이콥스니 마크 제이콥스의 디렉터분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그게 맞는 거죠? 정답이죠? 예.